나영이야. 난 퍼즐 맞추는 게 재밌어. 그리고 블록이랑 인형놀이도 좋아하지. 나영아, 이거 다 한 거야? 네. 그럼 지워야지. 엄마가 화나셨나? 퍼즐 맞추고 나서 내가 치우려 했는데 엄마가 다 치우셨어. TV에서 재밌는 거라네. TV 다 보고 장난감 치워야지. 나영아, 이거 다 한 거야? 네. 그럼 치워야지. 어? 또 엄마가 치우네? 내가 이따 치우려 했는데. 됐어, 엄마 다 한 거야. 엄마가 정말 화난 것 같아. 어휴, 근데 나 정리하기 진짜 싫어. 봉구 봐봐, 장난감 갖고 놀면 왜 정리해야 돼? 나영아,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에 놀 때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잘 놀 수가 없어. 그래, 맞아. 엉엉. 아니야, 바닥에 그냥 뒀다가 다음에 또 갖고 놀면 되지. 어? 그 말도 맞네. 엉엉. 하지만 정리를 안 하면 집이 더러워져. 난 더러운 집에 살기 싫다고. 오, 나도 싫어 싫어. 엉엉. 그래도 정리하는 건 정말 귀찮아. 오늘도 나 신나게 놀았어. 그림도 그리고 기차놀이도 하고. 가슴에 실제가 없어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굴의 비밀을 아는 몸에 또 이건 살려줄 수 없나. 나영아, 너 정이 하나도 안 했네. 이러면 이거 장난감들 다 갖다 버릴 거야. 엄마, 놔둬요. 갖고 놀 거예요. 이걸 놔두라고? 제가 알아서 정리할 거예요. 놔둬요. 그래, 그럼 이제 나영이 다 정리 나에게 다 하고 엄마 이제 안 한다. 네. 그래,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차피 또 놀 거니까 지금 치울 필요 없다고. 장난감 하나도 안 치웠는데 엄마가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그 봐요, 엄마. 그렇게 조심조심 피해가면 되잖아요. 안녕. 오늘은 상민이랑 원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 근데 친구들이 우리 집 보고 좀 놀랐나 봐. 오늘이 왜 이렇게 더러워? 더러운 거 아니야. 내가 안 치워서 그래. 아니, 이러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난 안 혼나. 놀자. 그래. KTX 나갑니다. 쌩! 우리는 멋진 기찻길도 만들었어. 이번엔 볼링놀이. 상민 두 개 남았네? 난 더 잘해야지. 와, 다 넘어갔다! 만세! 이건 도미노야. 이렇게 다 세워서 짜자잔! 어때? 오, 집이 정말 지저분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엉엉. 그러게, 나영이는 이걸 언제 다 정리하려고 그러지? 오늘은 침대 위에서 막 뛰어도 엄마가 뭐라고 안 하네. 요구르트 먹고 껍질 아무데나 버려도 엄마가 화 안 내네. 야, 우리 숨바꼭질 할까? 그래. 다 먹은 건 여기 두고 가자. 놀고 있다 치우면 되지 뭐. 나 오늘 친구들이랑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 너무 신나게 놀았나? 졸리다. 어? 봉구가 어딨지? 봐봐, 봐봐. 봉구 못 봤어? 못 봤는데. 내가 잠깐 조는 사이에 어디 갔지? 이상하다. 어딨지?
어디 있는 거야? 빨리 나와봐. 응? 혹시 저 볼링핀에 깔려서 쓰러진 거 아니야? 볼링핀에 깔렸어? 그러니까 봉구가 볼링핀 뒤에 있다가. 어? 이렇게 볼링핀에 맞아서 쓰러졌을지도 몰라. 설마 정말 그랬을까? 일단 이거 빨리 치우자. 볼링핀도 볼링공도 빨리빨리 비닐로. 봉구 어딨어? 쓰러져서 소파 밑으로 들어갔나? 없는데? 그럼 혹시 책 밑에? 책 밑에? 그러니까 방바닥에 놔둔 책들 그 아래 봉구가 깔려서 이렇게 납작해졌을지도 몰라. 설마 봉구가 정말 이 책 밑에 깔려있는 건 아니겠지? 빨리빨리 책들을 치우자. 책은 책장에 쑥쑥 있고. 어? 근데 이 파란색은 봉구, 너 정말 여기 깔린 거야? 어떡해. 응? 봉구 아니잖아. 이게 왜 여기 있냐? 빨리빨리 치우자. 맞다, 요구르트 뚜껑도 안 치웠네. 혹시 봉구가 이걸 밟고 미끄러져서. 엄마야! 빨리 침대 밑을 살펴보자. 봉구, 너 거기 있어? 어? 색연필이네? 이게 왜 여기 있냐? 색연필은 서랍에 있어. 안 되겠어. 너무 지저분해서 봉구를 못 찾겠어. 빨리빨리 장난감 치우자. 근데 정리하는 거 아주 쉽네. 크레파스는 원래 여기 있었지? 어? 봉구! 나영아! 여기서 뭐해? 좀 졸린데 집이 지저분해서 잘 데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자고 있었지. 엉엉. 근데 봉구, 너 지금 우리 집 보면 깜짝 놀랄걸? 어? 왜? 어머,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 집이 깨끗해져서 엄마가 깜짝 놀라셨어. 나영아, 장난감 다 지웠네? 엄마, 제 방도 좀 보세요. 빨리요. 응, 알았어. 자요, 짜잔. 어머, 웬일이야? 나영이 종이 다 했어? 네. 와, 우리 나영이 종이 최고다. 엄마가 칭찬해주셔서 기분 정말 좋아. 봉구 봐봐, 나 이제부터는 장난감 정리 잘하는 정리의 여왕이 될 거야.